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정맥의 자연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필수 영양 3대 요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죠. 그 중에서도 단백질은 우리 근육을 이루는 주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장의 근육은 마그네슘이 주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의 마그네슘이 자꾸 빠져나가게 되면 심장이 헐거워지겠죠. 특히 우리 심장의 좌심실은 마지막으로 우리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심장의 두께가 아주 두껍고 탄력이 좋습니다. 그곳에 많은 마그네슘이 포진하고 있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해지게 되면 부정맥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겠죠. 또 다른 한 곳은 동방결절이라는 곳에서 오토매틱하게 전기를 만들어내고 하는 발전소와 같은 곳인데 그곳에도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마그네슘이 관여하고 있으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해지게 되면 부정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마그네슘을 보충해 주는 게 첫 번째겠죠. 두 번째로는 우리 신경세포에 내벽과 외벽이 있는데 내벽에는 칼륨이, 외벽에는 나트륨이 이 삼투압으로 우리 신경계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 칼륨이 가장 많은 것이 생야채니까 생야채식을 충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요, 마음에 많은 부담이나 불안감 또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중 혈자리에 약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를 쑥뜸을 뚫는 것입니다. 쑥뜸의 크기는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이 양쪽 젖꼭지와 우리 인중에서 내려오는 그 선이 만나는 그곳이 전중혈이라고 하는 혈자리입니다. 그곳에다가 직접구의 형태로 하루에 약 20회에서 30회 정도, 그것을 약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만 또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부정맥에서 정상맥박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마그네슘의 양을 충분하게 복용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야채식을 하셔가지고 나트륨과 칼륨의 비중을 맞추는 것입니다. 죽염이나 야채를 충분하게 드셔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전중혈자리에 쑥뜸을 뚫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지켜주신다면 머지않아서 부정맥은 정상적으로 맥박이 뛰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영상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